리뷰해볼건 다이소에서 산 파티용품입니다. 파티용품 리뷰할거는 이렇게 두개에다가 또 따로 하나 더 있지요. 일단은 제가 생각났다. 이거 팔찌도 담아줄 때가 보관함이 따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다가 일단은 파티용 테이블 이거 한개 가격 1,000원입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가루 세로가 가루가 180, 세로가 130이래요.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좋지 않아요. 세로가 자기 뒤에도 떨려서 그걸 너무 좋네요. 앞에 잘라놓으면 뒷면도 예쁘게 다르구나. 죄송해요. 다르구나. 근데 이거는 딱히 제가 이거 잘라서 쓸만한 이미지는 아니라서 여기 해피버스데이도 없고 막 선칭기를 똥뻥 뚫려서 딱히 쓸 데가 없어요. 패턴은 두 개가 있고요. 도트랑 스트라이프. 근데 딱 봐도 도트가 더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아, 플래시들은 손떨러 왜 스트라 투전증이니? 말도 더듬네,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꺼내보시. 주문을 들어갔을 때. 이 테이블 거랑 베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테이블 거거든요. 이때도. 좀 더워지면 털어놓고 쓰고 하는데. 소재가 좀 비닐 소재는 1,000원에 된 이유가 있지. 소재가 비닐 소재는 그냥 좀 더러워진 테이블도 이렇게 깔아주면 테이블도 쓸 수 있을 거라 하고 테이블 보다 보니까 수위가 조금 크다는 거 지저분해진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쁘게 깔아줬어요. 아까보다 좀 덜 지저분해 보이죠? 그나마 파티용품으로는 딱 좋은 것 같고 재질은 비닐비닐한 소재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을 가려주는 깔끔한 도트 이쁘장하지 않나요?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기 흉한 메이드 인 스티커 메이드 인 차이나 같으면 완전 그리고 폼폼이는 강아지 목 해줘봤는데 예쁘긴 예쁜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그닥 어울리지 않아서 약간 좀 실패한 경우에는 인형 목도리를 인형 목걸이로 쓰거든요. 인형 목걸이로 쓰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안 어울렸어. 처음에 뭐 그리고 얘는 상처진다면 좀 더 비싸죠? 생일 파티 패브릭 포통 저는 보시면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테피스트리 이런 거. 가위로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튕에서 얘가 들고 있는 걸로 자르자. 여기는 애들 꽃갈 모자가 좀 두 개 샀을까? 또 똑같이 꺼내보시죠. 저는 다이소 패브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소재가 3,000원인데도 되게 무드무드 좋고 디자인은 두 개 있었어요. 케이크 곰돌이, 케이크 위에 곰돌이가 짜만하게 짜잔하고 있는 거랑 손을 들고 있는 곰돌이 모양을 잡아준 거지. 종이라도 따로 들어가 있나? 난 필요가 없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따로 딱히 두 대가 들어가지고 위에 고정할 데가 없어서 그냥 위에 뭐 짐을 깔아가지고 강제 고정을 시켰는데요. 일단 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었고 스티커를 뗐고요. 뒤는 이렇게 짜잔 아래가 예쁘게 지저분했던 걸 가려줍니다. 이걸 뒤주면 짐이 아주 지저분하게 있어요. 이거 파티하는 곰돌이 예쁘지 않나요? 귀여워. 나중에는 이게 테피스트리는 항상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렇게 딸 수 있는 게. 그래서 커튼봉 같이 이렇게 설치해서 달아주면 예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만족을 좀 할게요. 3,000원치고 너무 예쁘다. 만족스러운 오늘의 다이소 쇼핑. 다음 마지막으로 리뷰할 거는 제일 크죠? 쌈쌈 드롭스 트림이 25개 너무 예쁘죠? 2,000원이고요. 가격은 이렇게 지지대를 맞물러서 끼워서 종이 트레이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순식간에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완성하고 싶었지만 은근 어려웠다. 하단부터 맞추라 했지만 저는 두 번 한번 해보고 실패해서 두 번째 완성했고 위에서 좀 내려서 꽂아서 하면서 완성했어요. 종이 트레이 집은 단단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불컹불컹 된 게 있어서 좀 순간을 붙여서 쓸 겁니다. 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티파티 했을 때 딱 좋을 것 같고 크기도 굉장히 커서 나름 꾸미기 만족합니다.
이 가격이 이 정도면 퀄리티? 너무 좋다. 저는 부차대를 붙여서 쓰겠습니다. 이번에 행복으로 바이더 쇼핑을 완성했습니다. 파티용품 리뷰를 해봤고요. 접착제를 좀 붙이고 말리면 제가 또 영상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리뷰를 따로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나란 영상을 보게 유도를 해버리는. 오늘 주말이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물건을 꺼내니 또 쓰레기가 늘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도리는 파티파티 인사를 해주네요. 찾아줬어도 이렇게 보여줘요.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귀여워. 안녕. 나 끝낼라 했는데 거의 다 말랐어. 금방 말랐으니까 또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주려다가 이거도는 좀 튼튼할까요? 비닐이 좀 많고 고정이 되니까 확실히 좀 단단해요. 근데 이게 유리컵으로 올리기에는 내구성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다. 넓은 트레이라서 모양은 예쁜데 이런 걸 일일이 전시를 좀 해놓으면 귀여울 것 같긴 하다. 다만 문제는 이게 쓰러지면은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지니까 귀엽죠? 끔찍한데 나름. 장식 하나하나 올려둘까요?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안 쓰는 케이스. 근데 이렇게 잡다한 걸 올리니까 별로 안 예뻐. 역시 이런 트레이는 확실히 뭐라 해야 되지? 유리컵 같은 거 두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컵을 두면 잠깐 흔들리니까 예쁘다. 근데 컵을 두면 예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컵을 두기엔 내구성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다. 그러면 플라스틱 컵이나 멜라닌 컵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약간 가벼운 소재에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또 커갖고 어디다가 두나. 이게 손코팅줄이 대형을 또 코팅하기엔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건 또 둘 데가 따로 없는데 둘 곳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디다 두지? 막상 사놓고선 둘 데가 없네. 단점이 생겼어. 제가 제 방을 너무 더럽게 써갖고 둘 데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는 넓은 집에 사시면서 좀 넓게 쓰시는 분들은 아기자기하니 그래도 추천을 합니다. 다 큰 어른 장난감 느낌? 그리고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 오래 든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1, 2분 안에도 만들 수 있다. 종이 조립 잘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꽃 모양 이렇게 펼쳐서 티파티 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인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딱히 내가 둘 건 없어갖고 지금 당장 인형을 전시해볼까요? 근데 둘 곳이 따로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제 인형은 다 커갖고 또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내 인형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큰 거야. 아무튼 짱박아둬서 잘 보관을 해뒀다가 나중에 또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딱 다 청소를 해서 뭐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저는 박스 같은 것들을 두는 게 더 편하긴 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영상을 다 완성을 했고요. 이걸 여기다 장식을 달아주면 어떨까요? 아, 어울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인형을 두는 게 훨씬 예쁘겠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에는 공룡 못했던 조립이나 좀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뤄뒀거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영상 마무리되네요. 안녕.